지난해 12월 중국의 무한에서는 새로운 형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는데 일명 2019-nCoV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 경로는 아직 명확히 해명되지는 않았지만 사람 대 사람 감염은 공식 확인됐습니다. 최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주변 나라와 지역들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함께 방안과 사무실 공기 가리를 자주 해서 깨끗한 위생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이나 식사 전 위생실 사용 후를 비롯해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기를 앓고 있거나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야생동물과 가금류들과의 접촉을 될수록 피하고 고기와 알료는 철저히 끓여서 익혀 먹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보건기구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국경검역과 위생선전, 방역사업 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미리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